안녕하세요, 다림맘입니다. 오늘은 구름빵 손가락 인형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빠, 홍비, 홍시, 엄마 이렇게 손가락 인형 만드실 수 있고요. 다른 캐릭터도 많이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접기 방법이니까 익혀두시면 좋으실 거예요. 먼저 색종이는 홍비를 접을 거라서요. 베이지 색톤으로 준비했어요. 세로로 두번 접기를 먼저 해주세요. 대각선으로. 자, 접었으면 가운데 십자 점이 나오잖아요. 이 점에 각 모서리들이 보이게끔 접어줍니다. 네, 작은 사각형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요 위에 있는 친구가 선이 요 가운데 중앙선으로 갈 거예요. 인사를 시킬게요. 안녕하세요 하고 중앙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오른쪽 왼쪽 친구가요, 또 가운데 선에서 만나는 대문 접기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손가락 인형의 틀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이 윗부분, 귀 부분을 만들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한번 접어서 자국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내리면 돼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 자, 두 번째 옆에 똑같이 해볼게요. 세로로 대각선 접고 펼쳐서 위로 접고 뾰족산 되면 다시 내리기. 자, 이렇게 하면 귀 만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각 접을 때 대각선 요선 맞춰서 접는 방법 있잖아요. 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접을 겁니다. 또요 가운데 중심선 대각선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 학접을 때도요. 요거 펼쳐서 다시 내리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거예요. 자, 이렇게 살짝 벌린 다음에 살짝 넣고, 살짝 넣고, 아래로 내리면 입술 접기. 자, 이쪽도 펼쳐서 살짝 접고, 살짝 접고. 이게 만약에 찐노랑색이다면은 얘로는 요 상태에서 피카츄로 끝나는 거예요. 끝에 까맣게 칠해주고 피카츄 얼굴 여기 살짝 접어주면 네, 그렇게 다양한 동물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네, 우리는 고양이 귀를 접을 거라서 고양이 귀를 접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끝에 있는 꼭지점과 여기 예, 각을 만나서 접어주고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고양이 귀가 완성돼요. 여기에도 접어줘야 돼요. 가운데에 접히는 점하고 꼭지점하고 접어서 하면 동그란 모양의 고양이 귀가 되죠. 요쪽 오른쪽 귀는 제가 곰돌이 귀 한번 알려드리고 갈게요. 자, 곰돌이 귀는요, 아까 여기 찍었잖아요, 저희. 이번엔 여기서 만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요건 곰돌이 귀.
요거는 고양이 귀. 조금 차이가 있죠? 네. 다시 고양이 귀로 만들겠습니다. 테이프 붙여주시고요. 자, 여기 오픈되어 있는 부분도 테이프 붙여주시면 손가락 인형으로 가지고 놀 수 있겠죠? 얼굴 모양 잡아주시고, 자, 그러면 얼굴이 완성됐어요. 짠짠. 자, 이제 우리 얼굴 그릴 건데요. 여기 보면 중앙선 가운데 접혔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서 그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홍비 같은 경우는요, 왼쪽 눈이 크고 오른쪽이 작은 특징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조금 경사가 가파른 곡선, 아래는 완만한 곡선을 하면 홍비홍 씨 눈은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은 아까 말 잘못했나 보다. 조금 작게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가운데 눈, 눈동자 그리고 눈썹, 그 다음에 속눈썹 했으니까 위에 있는 눈썹, 그 다음에 코. 자, 그리고 홍비 무늬. 옆에도 눈 옆으로 중심으로 해서 주시고 코를 살짝 핑크톤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귀여운 홍비 완성되었습니다. 아이들하고 재밌게 만드시고요. 이걸로 역할극 하시면은 정말 재밌는 구름빵 책읽기가 되니까 많이 많이 재밌게 놀아보세요.